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양말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양말은 스타일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 일부분 하나 때문에 스타일이 살기도 하고 스타일이 죽기도 하기 때문에 양말 코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 네, 제가 양말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성분들이 남자 스타일을 볼 때 양말 보는 분들이 생각보단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양말 코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처음 양말을 살 때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런 목이 긴 블랙 양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랙 양말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무난하면서 어떤 스타일에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블랙 양말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양말을 코디할 때 신발이나 바지 색상과 맞는 색상을 고르면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신 뭐 예를 들어 첼시 부츠나 뭐 더비 슈즈 등등 블랙 계열의 색상이 많잖아요.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블랙 슬랙스나 블랙진 같은 블랙 계열의 색상이 많고 어두운 계열의 바지가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블랙 부츠나 블랙 더비 슈즈 같은 데는 이런 목이 긴 블랙 양말을 매치하면 어느 정도 다 잘 어울립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목이 긴 블랙 양말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짧은 블랙 양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이 노출이 되면서 스타일에 좀 아쉬운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이 정도는 긴 블랙 양말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양말은 네, 이렇게 목이 긴 화이트 양말입니다. 일단 화이트 양말은 블랙 양말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양말인데요. 캐주얼 룩이나 스트릿한 룩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양말 코디할 때는 바지 색상과 신발 색상에 맞추면 좋은데요. 이런 화이트 스니커즈에 이런 화이트 양말을 매치해주면 깔끔한 캐주얼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 양말 코디 잘하는 분들 보면 네, 봉태규 씨나 유준열 씨 같은 경우가 화이트 양말을 캐주얼하게 잘 매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캐주얼한 코디 참고할 때는 이런 셀럽분들을 롤모델로 두고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양말 같은 경우에는 스트릿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시는 것처럼 조거 팬츠에 화이트 양말을 매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거 팬츠에 화이트 양말을 코디할 때는 화이트 양말을 시보리 위로 올려서 코디를 하면 네, 좀 더 깔끔하고 센스 있는 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화이트 양말은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턴이 있는 양말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는 양말을 선택을 해주면 좀 더 스트릿적인 무드가 살기 때문에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피해 주셔야 되는 양말인데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목이 긴 양말을 추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이 긴 양말을 선택을 해야 앉거나 일어섰을 때 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신는 이런 발목 양말이나 발목 위로 살짝 올라오는 양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양말 같은 경우에는 크롭되어 있는 팬츠와 매치를 했을 때 네, 이렇게 살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예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롭진을 매치할 때도 살이 안 보이게 이런 긴 양말을 매치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짧은 발목 양말이나 이런 경우에는 반바지 스타일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복 스타일링을 할 때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일반적으로 캐주얼이나 미니멀 룩에는 이런 짧은 양말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는 컬러 양말 코디하는 방법입니다. 컬러 양말 코디를 할 때는 약간의 센스와 감각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양말 코디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 약간 중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네, 컬러 양말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컬러 양말 코디할 때 좋은 방법은 바지 컬러와 비슷한 계열의 컬러를 매치해주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바지나 아니면 네이비 계열의 바지를 입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렇게 블루 색상이 들어가 있는 양말을 매치를 하면 네,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진 보시는 것처럼 레드 계열의 수트를 입고 있다면 양말 또한 레드 계열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양말을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네, 무난하게 컬러 양말을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양말 코디하는 방법은요, 상의에 입고 있는 색상과 같은 컬러를 매치하면 됩니다. 이게 깔맞춤하는 방법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화이트 티셔츠를 입고 있다면 화이트 양말을 코디하면 룩 전체가 통일성이 있으면서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나 레드 계열의 상의를 입고 양말을 레드 컬러의 양말을 매치를 해주면 사진 보시다시피 과한 컬러임에도 깔맞춤을 해주면서 네, 무난하게 소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트에 컬러 양말로 포인트를 주고 싶으실 때에는 상의 셔츠와 컬러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행거치브나 부토니의 컬러와 맞추면 좀 더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는 네, 센스 있는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컬러 양말로 포인트를 주고 싶으실 때에는 상의에 다양한 컬러를 매치하기보다도 상의와 하의, 무채색 계열의 코디를 해주신 뒤 양말 자체에 비비드하거나 원색 계열의 양말을 매치해주면 양말에 시선이 집중이 되면서 양말의 포인트가 되는 네,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네, 여름에 이런 로퍼나 네, 이런 스니커즈를 코디할 때 양말이 애매하게 보이는 양말을 매치를 해주면 네, 정말 스타일이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퍼나 스니커즈를 여름에 매치할 때는 양말이 아예 안 보이는 네, 더신을 매치해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양말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초보자분들은 예, 컬러 양말 코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블랙이랑 화이트 양말, 모킨 이 두 개만 있으시면 네, 충분히 이쁘게 스타일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먼저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양말은 남자 스타일링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꼭 체크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양말도 꼭 신경 쓰는 걸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오늘 유니클로 방문하면서 네, 양말 몇 개 더 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유니클로 양말이 좋기는 한데 잘 흘러내리는 단점이 있어서 H&M 양말이나 아니면 무지 양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